안녕하세요. 행복학군 현아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화성 정남면에 있는 산적인 실달기예요. 키핑 정문농원이고요. 금키핑도 하시고 계시고요. 이 묵둥이들을 오늘 굽민이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굽민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작지만 묵둥이들이 굉장히 많은 굽민다육들 여기 저기 수북히 지금 한 이쪽 줄로 해서 다 이런 묵둥이들인데요. 작지만은 굉장히 다져져 있는 앙팡지게 다져진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가격이 정말 좋아요. 지금 10개 모듬 세트인데 가격이 얼마냐면 무료 배송에 5만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여기 올 때마다 한 번씩 군민 다육하고 다육 군생하고 창대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다 묵은둥이 창이고 밖에서 사오지 않은 여기서 짱짱하게 다져진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트를 만들어 주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1번부터 해갖고요. 지금 13번까지 있나 몇 번까지는 모르는데 1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세트 번호 하나 끝나면 품절입니다. 그냥 없어요. 다시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번호 선택을 아예 해주시면 되세요. 먼저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1번 보면 두드리 아이들도 묵은둥이로 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한두 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목대긴 이런 진짜 잘 다져진 오래 키운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번호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1번 세트 천녀 거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여름에는 휴면을 들어가요. 그래서 좀 이대로 두시고 물을 좀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예 그때 찬바람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야 되고요. 화이트 그린이니까 이렇게 묵은둥이 꿀목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그린입니다. 예 들어가고 1번 세트 10개 모두 10개씩 5만원이니까 하나에 4,000원대죠 택배비 빼면. 이거는 간도리스인데 이렇게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어요. 귀엽죠? 이거 소형 분에 심으면 이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울이에요. 라울도 이렇게 잘 다져져 있죠? 목질화 다 돼 있고요. 이 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벨벳인데 지금 보세요. 젤리처럼 이렇게 짱짱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초창기 레드벨벳 처음에 들어왔던 레드벨벳은 핑크빛보다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괴마우기 이렇게 키가 10cm 정도 되는 그런 키가 있는 사이즈인데요. 요것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하늘민 이런 아이로 넣고요. 이거는 기천금입니다. 요 아이도 들어가고요. 요거는 백대화금이네. 백대화금도 넣고요. 티피가 여기 자국 하나 나오고 있는 묵은둥이 티피가 8cm 정도 되는 요 사이즈로 해서 요거는 1번 세트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이게 목대 요것만 해도 만원이 넘겠죠. 그리고 2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2번도 여기 방울복랑 금인데 목대가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렇게 길게 뻗어 있어요. 요런 아이 들어갔어요. 요런 아이 들어가고요. 요거 하세이 두드리 아이 목대가 이렇게 굵거든요. 요 두드리 아이도 들어가고요. 요 레드 데블 수온 요 아이 들어갔어요. 요거는 화분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빨갛게 물 들어오는 두드리고요. 요거 로즈 라인인데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목질화 다 돼 있는 빛감도 예쁘죠. 요런 아이 들어갔고요. 꼴목대가 있고 백금사왕 철학 이것도 가드대가 있는 아이 아닌가요? 묵은둥이 묵둥이입니다. 요 아이 들어갔고 엘리엇입니다. 엘리엇도 이렇게 맑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을려심 철화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철화가 풀린 것 같아요. 그죠? 올려주면 철하래요. 요거 들어가고요. 말관. 와, 대박. 말관이 여기다 여기 넣었어요. 말관을. 세상에. 젤리화가 됐네요. 다 노랗게. 짱짱하게 굳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화분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사보에나. 사보에나입니다. 요 핑크빛 물듬이죠? 작아요. 티피. 와, 티피. 세상에. 물. 오래돼가지고. 이런 맑게 물이 이렇게 들어주는 티피 군생까지 해서, 요게 지금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3번 세트는 천녀컴 두드리 넣었어요. 요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환엽 파리노사인데요. 작지만 목대가 이렇게 굵고 목질화가 다 되어 있는 환엽 파리노사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고사원 아주 길어요. 목대가 이렇게 굵고요. 이것도 묵은둥이고 목질화 다 되어 있고 고사원 들어갔고요. 방울복랑인데 이것도 목질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보시면 오래 키운 게 이렇게 표가 나죠? 요거 복랑 들어갔고요. 오렌지 몰로가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 오렌지 몰로 들어가고요. 요거 사과꽃. 사과꽃이네요. 요 아이 사이즈는 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이 들어갔고. 이거는 뭐냐. 말관이 여기도 넣었어요. 요거 또한 말관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천금. 요런 아이로 넣었고요. 웅동자금.
운동자 금입니다. 요것도 들어가고요. 요거는 모노케르스티 금인데 목대가 이렇게 길어요. 모노케르스티 금입니다. 요거까지 해서 요거는 3번 세트예요. 3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여기 보면 둥근잎 비치우리 대가 이렇게 묵은둥이로 해서 목질화 다 되어 있는 아이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환엽 블러처스입니다. 환엽 블러처스 요거 들어가고요. 환엽 블러처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큐비크러스티인데 묵은둥이 큐비크러스티 묵은둥이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요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넣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우렌시스 들어갔습니다. 요거 아우렌시스 들어갔고요. 레드벨벳인데 와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완전 묵둥이고요. 색깔 너무 이뻐요. 레드벨벳 넣었고요. 그럼 이거는 원종 서프라이즈예요. 이거 있는 그늘에 있었나 봐요. 색깔이 좀 안 나했죠? 근데 묵은둥이는 맞는 것 같고요. 묶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라비앙 로즈네요. 라비앙 로즈, 까망 로즈. 이거 10cm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캐스피토사 이거 들어갑니다. 묵은둥이고요. 요거까지 그다음에 컬러 사랑무도 여기 넣었어요. 컬러 사랑무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0종이에요. 요거는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호피복랑금. 오, 호피복랑금을 넣으셨어요. 호피복랑금 이런 아이 들어가고요. 노마도 목대가 긴 이런 수형의 노마 들어가고요. 한엽파리노사 요거 들어갔습니다. 어우, 풍성한 자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거 들어가고 목대 있고 묵둥이에요. 괴마옥 하나 넣으셨고요. 여기 넣으셨고 앙코르. 와, 앙코르 이쁘네요. 요거 사이즈 한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우처라 들어갔고요. 목둥이 이것도 목질화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와 이거 뭐야, 소인제 금을 넣으셨는데요. 소인제 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라비앙 로즈 이것도 사이즈 괜찮고요. 춥수도 묵은둥이로 와 이쁘죠.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황홀한 연꽃 군생입니다. 요거 들어갔어요. 자구도 있고요. 와 이거 소인제 금 너무 이쁜데요. 이쁘죠. 요거까지 해서 이게 몇 종이냐면 이것도 10종인데요 요거는 5번이에요 5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6번도 키가 큰 토즈를 넣으셨어요. 가운데 보면 꽃 모양이에요. 키가 이렇게 늘씬합니다. 큽니다. 목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엽 화리노사도 이런 아이인데 목대가 길어요. 목둥이 있고요. 괴마옥 넣으셨어요. 괴마옥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와 산딸기라는데 와 이거 뭐야 완전 까매. 가운데 보세요. 까맣습니다. 아주 짜릿하게 굳어졌는데 와 엄청 오래 키운 건 색깔 너무 이쁜데요. 산딸기. 그 다음에 레드 데블스톤 요거는 화분에 심어 놓으셨는데 빨갛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두드리 아이예요. 그 다음에 온슬로우 묵은둥이 이것도 한 7cm 7에서 8cm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펌킨 이쁘다.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군생이죠.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올랴 여기 자구도 나와 있고 이런 묵은둥이고요. 화이트 골드도 이런 아이로 군생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풀리 린제 하나. 작아도 이쁘네요. 이거 되게 작아요. 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넣었고요. 원종 레몬베리도 요거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6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6번 세트 이렇게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여드려요. 7번 방울복랑금인데 사이즈가 크네요. 이거 중간중간 금이 있죠. 방울복랑금 요거 중사이즈예요. 요거 들어가고 캐스피토사 두드리 아이 요런 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세이도 이렇게 넣습니다. 요거 들어가고요. 프리즘도 환엽이고요. 이렇게 짱짱하게 다져져 있어요. 맑은색을 내고 있습니다. 페리도트를 여기다 넣으셨고요. 페리도트 수영 멋있죠. 묵은둥이고요. 이거는 엘그레코라는 품종의 군생이네요. 엘그레코 요아이 들어갔고요. 엘그레코 이름이 특이하네.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건 모건뷰티 들어갔고요. 요거는 수정철화도 넣으셨네요. 여기다가 수정철화 요새 지금 10cm 풀분에 있고요. 이거는 원종 레몬베리고요. 핑크루비도 이렇게 드셨습니다. 핑크루비 이쁘네요. 묵은둥이고요. 요거 해가지고 요거는 7번 세트로 해서 이렇게 10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세트 보여드립니다. 8번 세트 요거 어제 그 사이즈가 얼굴이 이렇게 큰데 분지를 했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둥근잎 빛이 흐리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있죠? 요거 들어갔고요. 환엽 초상이라고 써 있어요. 목대가 목질화가 돼 있죠? 아주 오래됐어요. 묵은둥이 환엽 초상이래요. 초상. 그 다음에 컬트라타
두드리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컬트라타 요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과꽃도, 와 이거 자구가 몇 개야. 사과꽃이에요. 짱짱하게 다져졌네요. 사과꽃, 귀여워요. 요거 들어가고, 이거 아이스 에이지가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굉장히 오래 키운 것 같은데요. 아이스 에이지. 그 다음에 괴마옥, 괴마옥 넣으셨고요. 여기 보시면 넣고, 미니 고사옥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철화 가운데 하나가. 작습니다. 작게 다져진 아이. 요거 미니 고사옥 군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빙산이 있어요. 빙산. 빙산 여기 사이즈는 한 5-6cm 정도 될 것 같고요. 로우 철화입니다. 요런 아이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시모야마 콜로라타 꽃대.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 이것도 한 6-7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요거는 8번 세트예요. 8번 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알비프로라가 요런 아이로 들어가요. 지금 우유만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이거는 물 주시면 안 돼요. 요새는 이제 분갈이를 하시잖아요. 분갈을 하셔서 그대로 두시고 지금 더우니까 물 주시면 안 되고 가을에 주셔야 돼요. 이거는 분갈이 안 한 채로 화분에 그냥 꽂아 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활동을 안 해요. 정지예요. 정지. 더울 때는 두드리는 동형이라서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냥 뽑아 놓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후레뉴가 들어왔어요. 후레뉴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있거든요. 후레뉴 이거 작지만 짱짱하게 다져진 아이 후레뉴 들어가고 누다 군생. 누다 군생이 들어갔고요. 앙코르가 여기도 있습니다. 앙코르 사이즈는 한 이것도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앙코르. 그 다음에 컬트라타 두드리 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천금이 이런 아이로 들어갔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비프롬 뭐 미인 종류 아이죠. 오비프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울복랑이 이렇게 외두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깜찍하네요.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콜로라빈 사이즈 작아요. 이거 한 5cm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원종 레몬베리가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피크빛 살짝 있고요. 이것도 들어가요. 한 6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9번입니다. 9번 세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여기 있습니다. 아브람시. 아브람시가 여기 두드리로 들어가고 퍼플 샴페인 이렇게 삼두 군색으로 우와 이쁘죠? 퍼플 샴페인 들어가고 젠카이 두드리 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테우스가 있습니다. 마테우스 요런 아이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휴메리스 군생입니다. 휴메리스 들어가고 이거는 기천금 요런 탑을 이뤘고요. 티피 군생 요런 아이로 들어가고 빙산 묵은둥이죠. 요런 아이도 들어가고 다 묵은둥이에요. 다 여기는 이제 라일락 이도 딱 목질하고 다 돼 있네요. 이도 되어 있고 얼굴 이런 거는 5-6cm 정도 될 것 같고 컬러사랑 무드가 이런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총 10종으로 해서 요거는 10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황홀한 연꽃 사이즈 좋아요. 군생이고요. 요런 얼굴 삼두 군생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녀검도 요거 보시면 요런 아이로 들어갔어요. 천녀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둥근잎 빛이 유리대 그 외두구 자구두로 막 내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위에서 두 개 분지되어 있고요. 와 이거 뭐야 두드리 아이 글라우카스가 이렇게 와 묵은둥이 엄청 오래된 묵둥이 글라우카스 들어가고 멘도사를 여기다 넣으셨어요. 멘도사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종 레몬베리 이두고요. 요거 아이 들어갔고 아이스그린도 여기 넣으셨네. 그죠? 요거 6cm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올랴 요거 작아요. 작게 다져진 아이 화올랴 요것도 5cm 정도 기천금 요런 아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스노우가 여기 자국 하나 있고 얼굴 이렇게 빛감이 많이 잘 올라온 요 아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11번 세트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 이거 뭐냐면 오비퍼럼. 와 근데 이거 뭐야 금이래요. 오비퍼럼 금이네요. 신기하다. 한몸인가 봐요. 요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드리 아이 폴로라는 품종입니다. 여기 자구도 하나 이렇게 있네요. 폴로 묵은둥이고요. 이거는 화이트 골드 굉장히 통통하고 빨간 아이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컬러 사랑무 여기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캐스피토사 목질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넣고 카시즈 요것도 목질화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은 빛감이 이렇게 예쁘고 와 작아요. 이런 거 다 작습니다. 작게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운동자금 운동자금이고요. 이거 보시면 목질화 있고 긴잎적성도 이렇게 작게 작아요. 사이즈 이런 아이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트 초이스 이것도 한 5cm 정도 될 것 같아요. 5cm
그리고 이거는 일레인, 일레인이라는 품종이네요. 목지돼 있고 목대에서 막 자구들이 되고 나오고 있네요. 이거 꽃대 빼줘야죠.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거 색깔도 이쁘죠. 맑게 노랗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쪽에 있어요. 13번도 여기 보면 화리노사 묵은둥이 목질되어 있는 걸 넣었고요. 유럽 이거는 아니 러브파이어 러브파이어 들어갔습니다. 16,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네요. 아, 요거를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펄베리 팔메리 두드리 아이입니다. 두드리 아이 지금 휴면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엽들이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더워서 여름이라. 그리고 루비 틴트가 묵은둥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작아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브레이브가 이런 아이로 약 7cm 정도 될 것 같고요. 실큐 금이래요. 이거는 실큐 금. 하얗 보세요. 다 묵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큐 금. 그 다음에 웅동자 금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웅동자 금. 솜털이 뽀송뽀송하죠. 웅동자 금은.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종 레몬베리인데, 어우, 이거 다 젖었네요. 완전히. 핑크빛으로 이쁘죠. 묵대 있고요. 사이즈는 이것도 6cm 정도 될 것 같고, 말간. 말간은 이거 한 5cm. 아우, 작아도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말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것도 요거 하나 있네요. 화올랴도 이렇게 콩분에 심어졌어요. 이것도 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1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14번도 와 이거는 무슨 러블리로즈 급을 완전 커요. 이걸 넣으셨어요. 와 대박. 군생이네요. 자연 군생. 대박. 요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사랑무입니다. 이거는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화이트 검 목대 하나 있고요. 얼굴도 하나 있어요. 화이트 검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컬트라타 두드리 아이예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멘도사도 이것도 넣었어요. 멘도사입니다. 핑크빛으로 해서 묵은둥이죠. 이것도 잘 다져졌고요. TP 와 TP입니다. TP 자구 이렇게 하나 있고요. 한 6cm 될 것 같고요. 원종 레몬베리 이두고요. 이두. 아까 원종, 레몬베리 보셨죠? 물들어온 거 핑크빛으로 물들어온 아이예요. 요거 넣고, 신동, 목지라가 다 돼 있습니다. 신동, 이 아이, 묵은 아이 넣었고요. 문스톤, 문스톤 이쁘네요. 색깔 이쁘죠? 여기도 한 6, 7cm 정도 될 것 같고요. 화올랴, 여기 목돼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콩분에 이렇게 크고 있는 거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것도 이렇게 10쪽으로 해서 모두 5만원이에요. 가격은. 가격은 모두 5만원이고, 지금 여기 있는 다육들 보세요. 여기 있는 다육들 다 국민 다육들이에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트로 해서 5만원에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 대박이죠. 진짜 오래된 묵둥이들, 군생들 위주로 해갖고, 이렇게 맞춰주셔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화성에 있고 정남면 오일리에 있습니다. 키핑 전문, 금키핑 전문 농원이에요. 그리고 오시면 키핑 원하시면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되시고요. 상담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방문 구매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하셔도 되시고요. 지금 소개해 드린 거는 번호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힐다육, 산적엔 힐다육에서 행복하고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저처럼 목 아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